안녕하세요. 해주머니입니다. 네, 오늘은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테리어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도 전세로 살다 보니까 집 꾸밀 때 아쉬운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고칠 때도 돈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사 갈때 원상복구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주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아쉬움을 해결해 줄 만한 벽지 제품을 찾게 됐어요. 제가 직접 저희 집에 시공을 해보면서 진짜 셀프로 하기 쉬운지, 결과물은 어떤지, 그리고 원상복구가 정말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인데요. 인터넷 검색할 때 물벽지라고 치면은 나오더라고요.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만져보면 지금은 되게 건조한 상태인데, 이게 요 뒤에, 요 뒷면에 밀풀을 발라서 건조시킨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물에 담갔다 빼면은 이 밀풀이 올라오면서 접착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희 집 벽면 그 높이에 맞게 얘를 잘라줘야 되는데요. 아까 재봤더니 2.2m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2.3m 길이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4개를 재단을 했고요. 이만큼 남았는데 원상복구가 진짜로 되는지 테스트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잘라진 벽지를 물에 담궈서 뒷면에 있는 그 밀풀을 올라오도록 해줄 거예요. 물에 넣어 볼게요. 네, 우선 시공은 다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하게 기포가 아직 좀 남아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이런 기포는 풀이 밀착되면서 자연스럽게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포가 너무 많아서 걱정됐었는데, 설명서에 써있는 것처럼 진짜 풀이 마르면서 이 기포들이 다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벽지도 벽에 잘 밀착된 것 같은? 이제 마지막으로 끝에 남아있는 벽지들 잘라주고, 그리고 스위치랑 콘센트 커버까지 씌워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우선 가격은 저희 집 벽이 가로 사이즈가 159cm, 그리고 세로 높이 사이즈가 230cm 정도 되는데, 요 벽면 시공하는 데총 29,800원이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다 하고서도 벽지 한 줄이 남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가로 사이즈 212cm 벽면까지 시공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벽지 붙이고 또 끝에 마무리 작업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2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사실 작업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요. 건조하는데 한 이틀 반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건조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한 3일 정도는 잡으셔야지 넉넉할 것 같아요. 난이도는
처음 셀프 인테리어 시공을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한 중상 정도?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벽지 뒷면에 물을 골고루 묻히는 거? 벽지를 말아서 물에 넣다 보니까 생각보다 물이 균일하게 묻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잘 안 묻은 곳에 분무기로 물을 좀 뿌려줘 가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물벽지가 벽지랑 벽지끼리 이렇게 겹쳐지게 시공을 하면 안 되고요. 벽지 끝과 끝이 딱 만나게 맞댐 시공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벽지가 길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선을 딱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가능하시면 두 분 이상이서 같이 작업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이 벽지가 원상 복구가 가능한 벽지이다 보니까 혹시 접착력이 좀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벽지 밀착도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벽지가 엠보싱이 약간 있는 실크 벽지인데 그 위에 시공을 했는데도 굉장히 깔끔하고 평평하게 부착이 됐더라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벽지랑 벽지 사이에 살짝 틈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약간 실선, 흰색 실선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주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제품 구입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원상 복구가 진짜 잘 되는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테스트용 벽지, 그 벽지를 지금 제거해보면서 얘가 정말로 원상 복구가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 잘 안 떼지면은 분무기로 물을 묻혀가지고 떼려고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그냥 한 번에 너무 잘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분무기 준비하셔가지고 물을 살짝 뒷면에 뿌려가면서 떼시면은 진짜 원래 벽면에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월세, 전셋집에도 시공할 수 있는 물벽지라는 아이템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집주인이랑 협의가 잘 된 상황이라고 하면 페인트나 다른 벽지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 복구가 가능한 이런 선택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여러분들 집 꾸미시는 데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용한 집 꾸미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